지인들과 한라산에 갔습니다. 코스는 어리목 휴게소에서 올라가서 윗세오름 대피소를 지나 영실 휴게소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총 8.4km의 코스입니다. 저희는 두 대의 차를 양쪽 코스가 끝나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동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신다면 정류장에서 코스 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3.3km 추가됩니다. 이 코스는 난이도가 낮으면서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한라산 첫눈 때 기회를 놓쳐서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았고 춥지 않은 날씨라 기분 좋게 겨울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km 지점인 사제비 동산부터 길이 쉽고 시야도 점점 넓어집니다. 만세동산 전망대에서 보는 한라산이 정말 멋진데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구상나무에 핀 눈꽃이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습니다. 같이 온 일행들은 겨울 한라산을 처음 보는데요. 다들 감탄했습니다.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합니다. 눈이 더우면 한 번 더 오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이 제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네요. 윗세오름 대피소가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사를 했는데요. 좀 더 커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내부를 미처 촬영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내부를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은 구름 속입니다. 넓게 펼쳐지는 선착지와 들판이 참 멋있는데요.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 봄 한라산 때 또 기회가 있겠죠. 이곳이 5월 6월이면 진달래 동산이 됩니다. 눈꽃이 발목을 잡아서 이 구간을 벗어나기 힘드네요. 500 나안의 모습이 구름 속에서 간간히 보입니다.
우연히 올 때만 보이는 폭포도 겨울에는 얼음 폭포로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병풍 바위가 신비하게 보입니다. 이후로 경사가 급해지는 1.5km 구간만 조심하시면 편한 길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겨울 한라산은 아이젠과 등산 스틱이 필수입니다. 여러 겹으로 따뜻하게 입어주시고 더우시면 겉옷은 바로 벗어주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입습니다. 미적거리다가 체온이 떨어지면 체력 소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간식도 넉넉하게 챙기셔야 하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2.4km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겨울 한라산 어림목 영실 코스를 함께 했습니다.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한라산의 설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니까 첫 등산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